돌아오는 궁금증. 저는 서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진이에요. 남진아, 나 어제 도전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 뭔데? 상진님과 수부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상진님과 수부님의 말씀이 도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상진님과 수부님을 직접 모신 성도님들 덕분이지. 지난번에 상진님을 모신 성도들 편에서 배웠잖아. 아, 맞다. 그럼 도전 11편은 수부님을 모신 성도님들 증언으로 만들어졌겠네. 어떤 분들이 계셨을지 궁금하다. 나도. 우리 빨리 궁금증 선생님께 물어보자. 좋아. 그럼 궁금증 출발! 궁금증 친구들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소초동 문화예술단 타악팀인데요. 동연습도 하고 큰 행사에서 공연도 했어요. 오, 서영이 대단한데요? 남진이는요? 저는 도장에서 하는 어린이 정성수행도 참석하고 도전도 많이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었네요. 지난 시간 두 회에 걸쳐 태모 고 수부님의 탄강과 주요 생애, 또 수부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인간으로 오신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을 직접 모시고 신앙한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우리 친구들, 수부님을 모신 성도님 중에 기억나는 분이 있나요? 저요. 고민한 성도님이요. 맞아요. 고민한 성도님도 수부님을 모신 성도님이죠. 남진이가 그동안 정말 도전을 열심히 읽었나 보네요. 고민한 성도님은 수부님의 성도 중에서도 수석 성도님이었는데요. 수부님께서는 고민한 성도의 신법을 보신 후에 수석 성도로 세우시고 성포라는 도우도 내려주셨어요. 상제님의 수석 성도님이 김영렬 성도님인 것처럼 수부님의 수석 성도님은 고민한 성도님이셨네요. 그렇죠. 고민한 성도님은 1918년 수부님을 처음 뵌 후 수부님께서 선화하실 때까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수부님을 모시고 신앙했답니다. 물론 수부님께서 선화하신 이후에도 그 마음은 변치 않으셨죠. 우와, 멋있어요. 그렇죠. 고민한 성도님이 어떻게 신앙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이야기 도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해요. 그럼 다 같이 도전 속으로 고고고! 수부님의 수석 성도, 고민한 성도. 고민한 성도님은 일찍이 승려 생활을 하면서 불교는 물론이고 유교와 서양에서 들어온 세양문까지 두루 공부한 분이었어요. 1918년 수부님께서 조종리 도장에서 둘째 살림을 시작하실 때 수부님을 처음 뵙고 상제님 도문에 들었지요. 수부님께서는 심지가 바르고 성품이 온순하여 남과 시비하기 싫어하는 고민한 성도의 신법을 보시고 고민한 성도를 수석 성도로 세우셨어요. 하루는 수부님께서 칠성 용정공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환의 나이 마흔에 일곱을 더하면 내 나이 마흔일곱이 되고 내 나이 마흔일곱에서 일곱을 빼면 민환의 나이 마흔이 되니 민환은 나의 대리요 증산의 대리도 되느니라. 그 후로부터 수부님은 고민한 성도에게 도장의 모든 일을 맡기셨어요. 고민한 성도는 수부님의 명을 따라 도장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 하고 일심으로 신앙을 했어요. 수부님께서 선화하신 이후에는 수부님의 삶과 행적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기도 하였답니다. 선생님! 수부님께서 선화하실 때에도 고민한 성도님이 옆에 계셨잖아요. 수부님께서는 성도님들 중에서 고민한 성도님을 제일 예뻐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듯 수부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아끼고 사랑하셨는데요. 고민한 성도님을 수석 성도로 세우시고 도장에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은 고민한 성도님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마음이요?
고민한 성도님의 마음이 어땠는데요? 이야기 도전에서 나왔듯이 고민한 성도님은 심지, 즉 마음에 품은 뜻이 바르셨어요. 또 자기 혼자만 잘 되려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남들과 다투는 것도 싫어하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부님께서 도장의 크고 작은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으셨던 거죠. 아하, 마음을 잘 갖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상재님과 수부님 모두 마음 닦는 공부를 잘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수부님께서는 선호하시기 전까지 바른 마음을 가진 고민한 성도를 가까이 두시고 도정의 모든 일을 상의하셨는데요. 덕분에 고민한 성도님은 수부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수 있으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도전도 고민한 성도님이 쓰신 거예요? 고민한 성도님이 쓰신 초기 기록은 도전이 성편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되었어요. 그 밖에도 여러 성도들이 남긴 기록과 증언 말씀을 바탕으로 종도사님께서 수십 년에 걸친 답사와 현장 검증을 통해 지금 우리가 보는 도전을 완성시켜 주셨답니다. 도전은 정말 소중한 책이네요. 그럼요. 이렇게 소중한 도전이 성편될 수 있도록 초기 기록을 남긴 또 한 분의 성도님이 계신데요. 바로 수부님께서 새 생명을 내려주신 이용기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도전을 통해 살펴볼까요? 네. 수부님께서 아들로 삼으신 이용기 성도. 이용기 성도님은 어려서부터 수명이 짧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0살 이후에 전주에 있는 만덕사에 들어가 칠성경을 읽으며 생활했지요. 그러다가 15세 되던 1913년 유일태 성도의 인도로 수부님을 신앙하게 되었어요. 수부님께서는 어느 날 이용기 성도의 명주를 늘려 새 생명을 내려주시는 공사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용기 성도를 아들로 삼으셨지요. 또 이용기 성도에게 치병의 능력도 내려주셨어요. 너 어디 어디에 가봐라. 이용기 성도가 수부님께서 명하신 곳에 가보면 어김없이 환자가 있었어요. 이용기 성도가 상제님과 수부님 전에 치성을 올린 다음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주문을 읽으면 병자가 곧 나아 일어나곤 했지요. 이용기 성도는 아픈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일절 사례금을 받지 않고 정성을 다해 병을 고쳐주는 이용기 성도를 사람들은 신인이라고 불렀어요. 이용기 성도는 수부님께서 선화하신 후에도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수부님의 삶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했답니다. 선생님, 상진님 성도님 중에 김경학 성도님도 의사도 아닌데 아픈 사람을 주문으로 치료해 주셨잖아요. 이용기 성도님도 똑같네요. 서영이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상제님과 수부님께서 치병 도수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주문으로 아픈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하지 않아요? 병의 원인을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도세계에 영향을 받아 돌아가는 것처럼 상제님과 수부님께서는 병이 생기는 것도 신도세계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신도세계의 영향이요? 신명들이 사람들한테 병을 옮기는 거예요? 병을 옮긴다기보다는 병을 내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도전 박사님께 물어볼까요? 도전 박사님! 궁금증 친구들 안녕? 신도에서 병을 일으키고 주문으로 낫는 이치가 궁금하다고? 상제님께서는 모든 병은 척이 있어 생기고 수가 있어 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아, 알겠다. 척은 척신할 때 척, 맞죠? 서영이가 잘 기억하고 있네. 맞아.
척은 남에게 척을 짓는다,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뜻이야. 척신은 남에게 상처를 받아 그것을 안 갚음하려는 신명이고. 그럼 척신이 복수하려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사람은 천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이 품는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돼. 조상님이 자손에게 내리는 사랑은 복이 되고, 척신에 안 갚음하려는 독한 마음은 사고나 병을 일으키지. 도전 박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겠죠? 하지만 약이나 주사만으로는 신도에서 내리는 어두운 병 기운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주문은 삿된 것을 제어하고 모든 말을 끌어 안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지 않고도 주문만으로 병을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랍니다. 우와,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주문 수행 열심히 하고 바른 마음으로 신앙을 하면 이용기 성도님이나 김경학 성도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멋진 일꾼이 될 거예요. 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주문의 힘을 믿고 정성으로 수행해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한 성도님도 계신데요. 다음 들려줄 이야기는 전선필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주문의 기적을 체험한 전선필 성도. 전선필 성도님은 대흥리 도장 시절부터 상제님을 신앙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부님을 모신 분이었어요. 전선필 성도가 수부님을 모시기 전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황달에 걸렸는데 집안이 가난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증산상제님의 도를 믿고 주문을 읽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전선필 성도는 그 소문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문을 읽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약을 드시지 않고도 아버지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 아니겠어요? 이때부터 전선필 성도의 가족은 모두 상제님을 신앙하게 되었어요. 기적은 또 일어났어요. 밤낮으로 주문 소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문을 잘 읽는 전선필 성도가 배우지 않고도 침 놓는 법을 통한 것이에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동네 사람들은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전선필 성도를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전선필 성도는 침 하나로 병을 고쳐주었지요. 이후로 전선필 성도는 명의로 이름을 떨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답니다. 우와! 전선필 성도님은 주문을 읽어서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침 놓는 방법까지 알게 되셨네요. 맞아요. 밤이나 낮이나 주문 소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주문을 읽은 전선필 성도님에게 조화가 일어난 거죠. 태일주를 많이 읽어라.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일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저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전선필 성도님은 정말 밤낮으로 태일주를 읽었네요. 맞아요. 전선필 성도님의 정성스러운 신앙에 선생님도 감동을 받았어요. 수부님께서는 전선필 성도님의 한결같은 마음을 보시고 수부님 천지공사의 증인으로 세우기도 하셨답니다. 그럼 전선필 성도님도 고민한 성도님이나 이용기 성도님처럼 책을 남기신 거예요? 아니요. 전선필 성도님은 글을 모르셨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시진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수부님 천지공사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전선필 성도님은 비록 글은 모르셨지만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셨어요. 수부님께서는 너는 듣고 본 것을 잊지 말라, 전할 때가 있으리라 하고 전선필 성도님에게 여러 번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수부님의 행적과 말씀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가 4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우인이라는 분을 만나 모든 일을 전해주었죠. 맞아. 수부님의 행적을 따라 찾아온 이우인을 만난 전선필 상도는 내가 우인이 자네를 만나려고 어머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일러주셨네. 내가 이 말씀을 모두 자네에게 전해주는 것이니 자네 잘 듣소 하며 20여 년간 수부님을 모시며 듣고 본 공사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었어. 이우인 성도님은 나중에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을 만나 전선필 성도님에게 들은 수부님의 행적과 말씀을 모두 증언해 주었어요. 고민한 성도님과 이용기 성도님이 남긴 기록과 이우인 성도님이 전한 여러 증언들이 더해져 지금 우리가 읽는 도전 11편이 완성되었답니다. 우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도전이 만들어졌네요. 맞아요. 그래서 도전을 읽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성도님의 이야기만 남아있는데요. 누구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빨리 들려주세요. 그럴까요? 대흥리 도장 시절부터 신앙하여 수부님께서 선화하실 때까지 수부님을 잘 모셨던 고찬홍 성도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수부님께서 믿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고찬홍 성도. 고찬홍 성도님은 대흥리 도장 시절부터 신앙하였는데 인품이 있고 풍채가 좋으며 똑똑하고 말을 잘했다고 해요. 하루는 고찬홍 성도가 집으로 돌아가고자 수부님께 인사를 드리고 마당에 내려서는데 수부님께서 물으셨어요. 찬홍이 너는 누구를 믿느냐? 제가 저를 믿지요. 꼭 그런가? 꼭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다음은 증산상제님을 믿지요. 꼭 그렇게 하라. 저를 못 믿으면 상제님 또한 못 믿으니라. 그리고 수부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내가 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나를 못 찾으면 이 천지를 못 찾느니라. 고찬홍 성도는 이후로도 수부님이 행하시는 여러 공사에 참여하고 선화하실 때까지 잘 모셨답니다. 선생님, 왜 수부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상제님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상제님을 맨 먼저 믿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선천 문화권에서는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존재인데요? 사람은 천지 부모님의 모든 신성을 받고 태어나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위대한 존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바로 세우지 못하면 신에게 의지하는 신앙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부님께서는 먼저 나를 믿고 증산상제님을 믿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선생님, 저 지난번부터 궁금한 게 있어요. 서영이 어떤 게 궁금해요? 사람이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천지의 꿈과 이상이 뭐예요? 봄에 천지가 인간과 만물을 낸 이유가 뭘까요? 기르려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모두 어른으로 잘 크기만 하면 천지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힌트 좀 주세요. 그럴까요? 도전 2편 19장의 상제님 말씀을 읽으며 다 함께 생각해봐요. 네! 도전 2편 19장. 앞세상은 하늘과 땅이 합덕하는 세상이니라.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나니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화기가 무르높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덕으로 삼느니라. 장차 천하 만방의 언어와 문자를 통일하고 인종의 차별을 없애리라.
후천은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가느니라. 후천은 사람과 신명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장생하며 자신의 삼생을 훤히 꿰뚫어보고 제 분수를 스스로 지키게 되느니라. 도전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천지의 꿈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나요?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천지의 꿈인 것 같아요. 역시 남진이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선천 세상은 서로 극하는 삼각질서로 인해 하늘과 땅, 사람과 신명 모두가 조화롭지 못한 세상이었어요. 같은 사람들끼리도 나라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고 차별해왔죠. 천지가 바라는 후천 세상은 모든 생명이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상생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상제님과 수부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세상이 열리도록 천지공사를 짜놓으신 거랍니다. 그럼 천지의 꿈은 상제님과 수부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며 모사는 내가 하리니 성사는 너희들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상제님과 수부님께서 천지공사로 후천 세상의 계획표를 짜놓으시고 그 일을 역사로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 일꾼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요? 먼저 가을 개벽기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상제님 진리를 전해야겠죠? 또 도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제님과 수부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내용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 도전을 통해 만난 성도님 누구누구였죠? 고민한 성도님과 이용기 성도님, 전삼빈 성도님과 고찬홍 성도님이요. 좋아요. 우리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일꾼이 되도록 도전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해요. 네. 남진아, 오늘도 궁금증 정말 재밌었다, 그치? 응, 주문을 읽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 맞아, 그리고 난 전선필 성도님이 좀 부럽더라. 뭐가? 기억력이 좋아서 수부님의 말씀을 40년 동안이나 기억하셨잖아. 그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 그건 나도 좀 부러운데? 궁금증 친구들도 오늘 이야기 재밌었죠? 상대는 진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보는 궁금증.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서영이의 일기. 오늘은 궁금증에서 수부님을 직접 모신 성도님들에 대해 배웠다. 고민한 성도님은 마음이 바르고 착해서 수부님의 수석 성도가 되셨다고 한다. 전선필 성도님과 이용기 성도님도 착한 분들이다. 주문을 읽어서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밤낮으로 환자들이 찾아오면 엄청 힘드셨을 텐데 돈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병을 고쳐주셨다니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다. 이 세 분은 모두 수부님께서 선하하실 때까지 신앙을 잘 하였고 나중에는 수부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셨다. 덕분에 우리가 수부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에 들은 고찬홍 성도님 이야기도 기억에 남았다. 수부님 말씀대로 먼저 나를 믿고 상제님과 수부님을 잘 믿는 일꾼이 되어야지. 일기 끝!